네, 기말고사 준비. 주산 이병민 사과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어딨냐? 네, 본문 The School Field Trip 수학여행이네요. 미스 하니, alright, everyone, we are going on a school trip, field trip next month. 그래서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going on. 우리는 on, on의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on. 뭐뭐를 간다, 성행 간다, 간다 할 때는 on을 씁니다. going on school field trip에 갈 겁니다. next month. 다음 달에. Where would everyone like to go? 그래서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Would you like to go가, would like to가 정확하게 want to랑 똑같은 거예요. 어디 가고 싶냐? How about 경주? How about 뭐뭐 하는 게 어때? 경주. I want to see 불국사, 석굴암. 나는 불국사와 석굴암을 보고 싶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뭐뭐 하고 싶다. Because I only read about them in the textbook. 왜냐하면 나는 그것을 오직 읽어봤기 때문에 textbook. 그래서 이제 because가 나오는데요. because는 품사가 접속사죠. 접속사. 접속사라는 친구들은 말이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달고 다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달고 다니는 거예요. 자, 앞뒤로 똑같은 걸 달아야 되니까. 앞에 이제 주어, 동사 있는 문장이었으니까. because I only read about them in the textbook. Why don't we? 뭐뭐 하는 게 어때? 우리 뭐뭐 하는 게 어때? Why don't you? How about?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우리 뭐 하는 게 어때? Visit those places to learn more about Korean history. 이제 to 부정사인데 to 부정사가 떴어요. to 부정사는 80%가 뭐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거부터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안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뭐뭐 하는 것. 그 다음에 명사 끼고 나오는 뭐뭐할. 명사 뒤 to 부정사 이렇게 올려서 해석하는 거. 그 다음에 형용사 끼고 나오는 to 부정사. 뭐뭐하기에 뭐뭐해서. 뭐뭐하다니. 요걸 이제 마지막에 생각해 주시는 것이고. 일단은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것도 안 돼, 이거야. 이것도 안 돼, 이거야. 이런 식으로. 내리면서 찾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게 어때? 배우기 위해 장소를 방문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한국 히스토리에 대해서. 진수, well, I agree that 경주 is a great place to visit. 자, 경주가 뭐 하는 것이기에 place to visit. 명사, 투부정사, 뭐뭐 할. 방문할 좋은 장소인 거는 동의한다. 이렇게. 투부정사가 뭐냐에 따라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most school go there for school field trip. 대부분의 학교가 거기를 간다. 뭘 위해서? 이때 for 뭘 위해? school field trip 수학여행을 위해서. Our school should go somewhere different. 우리 학교는 가야만 합니다. 어디에? somewhere different. somewhere different 밑줄 쫙 꺼주시고. 그러니까 뭐 이런 말들이 많죠. some이나 any에 붙어있는 거 있잖아요. every나 뭐 이런 거에 붙어있는 거. something, someone 이런 거 있죠. somebody 이런 것들. 이게 뭐 이 자리에 any가 올 수도 있고요. every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그죠? 요렇게 요렇게. 어떻게 합쳐도 상관이 없죠. somewhere, something, someone, anybody. 아, somebody. anywhere, anything, anyone, anybody. everywhere, everything, everyone, everybody. 이런 식으로. 이게요, 옛날에는 두 개였어요. 붙어 있지 않았다고요. 두 개였다고. 그러면 형용사가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different, somewhere different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어떻게 썼냐면, some different where로 썼다는 겁니다. some different thing이라고 썼다고요. some different thing. some different one, some different body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게 붙어버렸네. 쓰다 보니까 이걸 붙여쓰기로 약속을 했어. 그러니까 형용사가 갈 데가 없지. 요 사이에 있었는데.
그러면은 형용사를 일로 갈까 일로 갈까 사람들이 고민했다고. 근데 꾸며주는 게 결국 여거였다 이거야. 이거를 꾸며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었으니까 그럼 가까운 곳에 보내줍시다 해서 이거를 형용사의 후치 수식이라고 합니다. 뒤에 위치해서 수식해준다 이거죠. 뒤후 위치치. 뒤에 위치해서 수식해주는 말. Somewhere, somebody, anything, anyone, everybody, anyone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다 뒤에서 수식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Would you like something to call? 아, Would you like something called? 이렇게 콜드가 뒤로 가죠. 그래서 자, 다음 이렇게 꼭 해놓으시고 For example, 예를 들면 How about 제주? 제주도는 어떨까? It's famous for 뭐로 유명하냐면 It's beautiful nature. 굉장히 아름다운 자연으로 유명합니다. And there are so many things you can do on the island. 거기는 많은 것들이 있다는 거야. 너가 할 수 있는 거. 아일랜드에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there라는 뭐뭐가 있다고 아예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어는 things입니다. Many things. Many things가 주어기 때문에 are로 잡아준 거예요. You can hike up Mountain Hala. Hala 산에 올라갈 수 있고 Ride horses, 말을 탈 수 있고 그리고 swim, 수영할 수 있다. At the beach, 비치에서 We can enjoy all these things in one place.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한 장소에서 즐길 수 있다. 그 한 장소는 제주도겠죠, 그죠? 자, 그런데 민호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외울 때 끊어서 외워주시는데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하나, 경주 가자고 하네. 그 다음에 진수, 제주도 가자고 하네. 그 다음에 뭘 끊어야 돼? 민호. Well, I'd love to Jeju too. 나는 제주도에 나도 또한 가고 싶다. But we can only get there by plane or ship.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다. 뭐로? 뭐에? by 밑줄 건너시고 교통수단을 나타내는 by죠. plane으로 또는 ship으로 갈 수 있다. That will cost too much money. That 밑줄 건너시고 getting there by plane or ship. 여기까지 다 걸린 겁니다. 거기에 도착하는 거, 플레인이나 쉽으로. 그거는 너무 많은 돈이 듭니다. Cost too much money.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자, 여기 보세요. 자, because와는 달리요. Because of는요. 이거 of이기 때문에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전치사라는 건 말이죠 뒤에 명사 하나만 딸랑 받는 거예요. 얘처럼 주어 동사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겁나 중요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브를 있었는데 빼기도 하고 없었는데 넣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거 잡아줘야 돼요. Because of는 명사 하나 지금처럼 Because of that 콤마 찍혔죠? 끝. 이렇게 되거나 아까처럼 Because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되어라 뭐 어쩌고 이렇게 쭉 썼잖아. 그렇게 쓰든지 주어동사 있으면 because 주어동사 없이 명사 하나만 있으면 of 있어야 됩니다. Because of that 그것 때문에 I suggest 속초 instead. 나는 속초를 대신에 추천한다. 제안하는 바이다. We can visit 우리는 방문할 수 있는 beautiful mountain 아름다운 산 그리고 beach 그리고 해변을 거기서 방문할 수 있다. 여기까지 돼 있죠. 그래서 민호 얘기 더 들어봅시다. 다음. 자, 그랬더니 수미가 뭐라고 했냐면 속초 sounds great, but why do we have to go so far away? 속초도 굉장히 sounds great 한데 why do we have to go so far away? 왜 우리가 그렇게 멀리까지 가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It takes too much time. It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이거 시간을 나타내는 거라서 비인칭 주어, 그러니까 빈 주어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것이 아니야. It takes too much time. 이거는 그냥 시간을 나타내는 말인 거야. 그래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It takes는 걸리다. Why don't we go camping? 우리는 캠핑 near our town. 우리 타운의 근처에서 캠핑하는 게 어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I want to go fishing and cook some food for my friends. 나는 뭐 하고 싶다? Go fishing. 낚시하러 가고 싶고 cook some food for my friends. 내 친구들을 위해 요리를 하고 싶다. 멀리 가지 말고 그리고 I also want to sit
by a campfire and talk. 나는 캠파이어 주변에 앉아 앉기를 원하고 그리고 talk 이야기하기를 원하고. We will get to know. 우리는 더 알게 될 거고. 그리고 understand 이해하게 될 거야. Each other better. Each other 서로 서로죠. And 앞뒤로 똑같은 거 쓰는 겁니다. Know and understand. Mr. Honey, I'm glad to hear many opinions from you. 자, 선생님이 정리하네요. 나는 너로부터, 너희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들어서 기쁘답니다. 자, 봅시다. 듣기 위해 기쁘다, 안 되죠? 듣는 것이 기쁘다, 이상하고. 듣는, 들을, 아니, 안 되고. 여기 형용사가 있잖아요. 기쁘다. 그죠? Glad. Glad가 있으니까 이걸로 옵니다. 형용사. 감정의 원인. 들어서 기쁘다, 이렇게. I post the place you talk about on school homepage. 홈페이지에다가 너가 이야기한 you talk place. 너가 이야기한 place를 쓸 거다. 그래서 then 그리고 나서 you can vote to decide where to go for the school field trip. 그래서 너는 이제 vote 투표할 수 있다는 거지. 뭘 할 수 있어? decide 결정하는 투표야. 결정하기 위한 투표인가? 그쵸? 어떻게 합니까? 결정하기 위한 투표죠, 그죠? 결정하기 위해서 투표할 수 있다. To decide는 결정하기 위해서 되겠고. Where to go? 어디로 갈지입니다. 밑줄 딱 꺼주시고, 어디로 갈지. 스쿨필드 트립으로 어디로 갈지. For는 위해서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 Make sure to visit to school, the school homepage and vote. Make sure. 확인해라. 확실히 해라. 그죠? 꼭 해라. 꼭 뭐뭐뭐뭐 하라. 이런 뜻입니다. Make sure. 그래서 꼭 방문해라. 스크롤 홈페이지를. 그리고 투표해라. 이렇게. Make sure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 To visit까지. 꼭 뭐뭐뭐뭐 해라. That로 바꿔서 주어 동사 쓸 수 있어요. Make sure that you visit.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because of랑 because의 차이 나왔고 투부정사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somewhere, anywhere, everywhere에서 형용사에 후치수식하는 거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잘 외워주시고 다음 과에서 만납시다. 주산이 4가 끝.